네, 안녕하세요, 님들. 오늘의 할 게임은 장풍 쏘는 고양이 방치형 합성 머지 키우기라는 모바일 게임이에요. 한번 해보도록 하죠. 네, 이 게임은 장풍 쏘는 고양이 방치형 합성 머지 키우기라는 모바일 게임입니다. 이 게임은 이제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받아봤는데, 처음에 게임을 키면은 이 고양이 녀석이 몬스터를 그냥 알아서 잡아요. 그리고 장풍이라는 것은 이 밑에 있는 요거, 이게 장풍이라고 하는데 이게 튜토리얼이 없어서 제가 좀 알아봤거든요. 이 장풍을 서로 이렇게 합체를 해야 돼요. 그러면은 새로운 장풍이 나오고 요런 식으로 이제 성장을 해나가는 거란 게임인 것 같습니다. 몬스터를 잡게 되면은 새로운 장풍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. 방금도 안 잡았는데 장풍이 그냥 나오네요. 때릴 때마다 일정 확률로 나오는 건가? 합체하자, 합체 합체. 그리고 이게 지금 보니까 뭐랄까,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장풍이 딱 이렇게 세 개밖에 없어요. 그러면은 나머지 칸은 장풍이 없기 때문에 공격을 안 합니다. 세 번 요렇게 공격하고 이거 봐, 안 때려 안 때려 안 때려. 그래서 웬만하면은 장풍의 창을 이제 꽉 채워놓는 것이 좋겠죠. 뭔 얘기인지 아시죠? 참고로 광고 아닙니다. 장풍 목록도 있네. 뭐야, 엥? 내가 갖고 있는 거야? 어 뭐야, 어, 왜 이렇게 많아?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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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뭐야? 그 위에 또 있어! 야! 야, 저... 에? 이, 뭐야? 약간 숨겨진 창고 그런 건가? 이런 기능이 있었을 줄이야. 난 장풍 도감 그런 건 줄 알았더니. 자, 그러면 또 합체. 해골 장풍이네. 근데 이거를 장풍이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습니다. 하나도 장풍 같지가 않은데? 근데 게임은 뭔가 되게 잘 만들었네요. 그죠?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템. 와, 투구, 무기, 갑옷, 보조 뭐 이렇게 있는데 뭔가 뽑기 같은 거를 통해서 얻어야 될 것 같아요. 강화. 아, 내 공격력 강화할 수 있구나. 여기서 장풍 목록 볼 수 있네. 와, 어떻게 생긴지 다 나오네. 아이고야. 보석 얻기는 뭐지? 아, 보석 얻기가. 아, 돈을 내야지 주지. 아, 그냥 안 줘. 스킨 변경도 있습니다. 아이고, 귀여워라. 이거 뭐야. 이거. 스킨에 뭐 따로 능력치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은데. 전 개인적으로 이 스킨이 좀 마음에 드네요. 이쁘게 생겼네. 다른 거 뭐 있나? 약간 어둠어둠스러운 그런 게 좋은데. 와, 이것도 이쁘다. 무지개. 다른 거는 뭐 딱히. 아, 뭐야, 스킨 내가 그냥 선택할 수 있는 건가? 돈 같은 거 안 줘도 되나? 이렇게 선택. 아, 그냥 바꿀 수 있구나. 이건 괜찮네요. 와, 장풍 쌓인 거 봐. 뽑기 한번 볼게요. 다이아몬드 100개로 뽑을 수가 있고, 10회 뽑기는 900개. 랭킹. 맥스 스테이지랑 맥스 볼? 맥스 볼이 뭐지? 만든 장풍. 아니, 잠깐만. 썩소보다 쌤? 아, 이 사람 저번에 그 사람 아니야? 야, 너 누구야? 너 왜 자꾸 따라다녀? 이거 뭐야? 아니, 내가 이 게임 할 거 어떻게 알고. 이상하네. 육렙 장풍 만들어야겠다. 그리고 육렙 장풍을 이제 강화를 해야겠습니다. 강화자. 옆에 버프도 있었네. 아, 장풍 공격력 뭐 퍼센트로 올려주고, 크리티컬 퍼센트, 치명타 물량 모으기 뭐 어쩌고 저쩌고. 하지만 일단은 그냥 장풍 공격력만 업그레이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보스를 아까부터 계속 못 잡고 있었는데 이제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보스 스테이지인데 과연 잡을 수가 있을 것인지. 반피 남았고, 한 대, 두 대, 세 대. 아, 한 대만 제발 까라치. 드디어 깼습니다. 1스테이지. 아니, 1스테이지가 아니고 0스테이지 깼잖아. 일단은 썩소보다 쌤보다는 더 올려야 돼요, 랭킹을. 내가 더 쎄. 질 수 없어. 자, 그러면은 뽑기를 한번 해봐야겠습니다. 이게 그리고 게임이 좋은 게 뭐냐면은, 제가 지금 현질 1도 안 했거든요. 근데 다이아가 262개나 있습니다. 그냥 몬스터 잡으면 주는 것 같아요. 그럼 바로다가 상점 들어가서, 오케이, 구입 완료했고, 55,000원짜리 보석을 두 번 구입을 했습니다. 이것으로 갔다가 뽑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. 뭐 딱히 다이아를 사용할 때가 거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돈 구입 막 이런 거 없네. 뭐부터 뽑아야 되지? 투구?
한 뽑아보자. 와, 바로 나오네? 근데 딱 보니까 5성짜리 있고 그럴 것 같네요. 조금만 뽑아볼게요. 어, 4성짜리 나왔다. 잠깐만, 근데 왜 확률이 안 나와있지? 이거 뽑기 같은 거 확률 나와있어야 될 텐데. 그런 게 안 나와있네. 뭐야, 이거 왜 뽑기가 안 돼? 아, 그동안 장풍 또 쌓였네. 이거 또 합체. 아, 잠깐만, 설마 하는데? 지금 장비창 꽉 찼다라든지 그런 거 아니겠지? 왠지 그런 거 같은데? 이거 합성 같은 거 없나? 가라치. 가라치! 이런 거 있어야지. 아, 그래야지 5성을 만들지. 왜 이렇게 수련충이 생각이 나지 갑자기? 자, 일단 대충 한번 합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, 합성 다 했고 4성짜리 이렇게 합성해서 5성짜리 만들었습니다. 아니, 5성짜리 디자인이 왜 이래? 이 뭐야 이게? 이거 1성짜리야 디자인은 무슨 이게 뭐야? 아, 근데 장비를 입어도 이 토끼한테는 티가 안 나네. 그런 외관 변경하는 게 있어야지 좀 할 맛이 나는데 그런 게 없네요, 아쉽게도. 5성짜리가 최대겠지? 잠깐만, 일단 무기를 뽑자. 아, 이게 계속 뽑다 보니까 안 뽑히네. 이게 뭐랄까? 약간 그런 게 있나 봐요.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장비창에 한계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가지고 계속해서는 못 뽑을 것 같아요. 이것도 합성하자. 그리고 합성도 1성짜리 한꺼번에 다 합성해주고 그런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네요. 오케이, 4성짜리 만들었고 5성짜리 이렇게 만들고. 와, 생긴 게 다르네. 이거는 195%. 와, 이거 218. 아, 잠깐만, 이게 장풍마다 능력치가 다르네요. 같은 5성이어도 또 급이 있네. 이거 진짜 수련충 같네. 갑자기 안 좋은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하는군. 자, 5성짜리 이렇게 만들었고 똑같은 거 두 개 떴네. 보조도 있는데 이거는 약간 펫 같은 느낌이네요. 골드 획득량이 증가한다고 합니다. 자, 5성짜리 이제 이렇게 만들면은, 야, 달걀프라이 나왔네. 골드 획득 24%인데 잠깐만, 좀만 더 뽑아볼게요. 왜냐하면은 6성짜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또 확인해줘야죠. 그런 거는 무기 뽑기로 해야겠다. 뽑기 다이아가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. 자, 5성짜리 이렇게 만들고 됐다. 5성짜리 4개다 합성하면은, 자, 과연? 와! 6성짜리가 있네! 장풍 데미지 240%? 설마 7성짜리도 있나? 아, 아니다, 그냥 올 6성으로 세트 맞춰야겠다. 그래야지 뭔가 마음 편할 것 같네요. 오케이, 구입 완료했고 55,000원짜리 보석 3번 구입을 했습니다. 합성도 꾸준히 해주고 있습니다. 투급 뽑기 하자. 그냥 전부 다 꽉 찰 때까지 뽑아놔야겠다. 어차피 6성 맞출 거 다이아는 많습니다. 자, 5성짜리가 몇 개 나오지? 오케이, 개수 딱 맞췄습니다. 합성 이렇게 하면은, 와, 6성짜리 골드 액트 30%. 뭐 그렇게 차이도 안 나네. 자, 6성짜리 투구 이렇게 만들고, 잠깐만, 설마 하는데? 아, 그렇지, 딱 보니까 6성짜리 그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. 7성짜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. 자, 6성짜리 갑옷 이렇게 만들었고 전부 다 6성을 맞췄습니다. 아니, 다이아가 3만 개나 남았는데 이거 내가 너무 많이 질렀네. 에라이. 자, 그러면은 레벨 7짜리 장풍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장풍이 너무 많이 쌓였어요. 아니다, 레벨 8짜리로 맞춰볼까? 그 다음에 이제 레벨 8짜리 장풍을 이렇게 강화를 하는 거죠. 그러면은 데미지가 꽤 많이 나올 것 같은데. 와, 원킬이야. 방금 체력 2000짜리였는데 와, 엄청 세졌습니다. 지금 아마 장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여기서 물약 한번 써볼게요. 더블 장풍 치명타 물약. 장풍을 한 번에 두 개씩 던지고. 와, 이거 대박이다. 자, 그러면은 이제 제가 할 것은 그냥 몬스터 잡으면서 돈 벌면서 데미지 업그레이드 하면서 강해지는 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저는 8레벨짜리 장풍으로 꽉 채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드디어 만들었습니다. 와, 이거 진짜 오래 걸렸습니다. 이게 지금 하다 보니까 현재 33스테이지까지 왔는데 가끔 가다가 조금 높은 단계의 장풍을 줘요. 뭐 그래봤자 한 레벨 3? 그걸 이제 계속 주는 게 아니고 가끔씩 주는데, 이제는 레벨 4짜리가 드랍이 되네요. 아마 스테이지를 좀 많이 올라가서 그럴 겁니다. 이게 지금 30스테이지라고 낮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직접 해보시면 알 겁니다. 아마 30스테이지
스테이지 못 올 겁니다. 와 진짜 이렇게 녹아달 줄은 몰랐네요. 아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? 게임이 뭐 그렇게 많이 할 게 없어서 그게 좀 아쉬워요. 뭔가 컨텐츠 부족? 약간 그런 게 좀 심해요 게임이. 지금 보면은 그냥 뽑기에서 아이템 끼고 강화 그냥 하고 데미지 업그레이드 하고 뽑기하고 끝. 그냥 스테이지 진행하는 거 가만히 기다려야 됩니다. 상당히 할 게 없어요 게임 자체가. 게임은 되게 잘 만들었는데 뭔가 좀 아쉽네요. 근데 이쯤이면은 랭킹 많이 올랐을라나? 이것만 잡고 봐야겠다. 오케이 클리어 했고 현재 스테이지가 36스테이지예요 랭킹 이렇게 보면은 맥스 스테이지로 보자. 엥? 이게 뭐야 지금 1500스테이지 썩서보다 쎄. 아니 잠깐만 나는 아 이게 지금 제가 설정이 뭔가 잘 안되나봐요. 랭킹 등록이 안되네. 아 근데 잠깐만 이게 지금 점수가 263 막 270 이러는데 270스테이지를 갔단 얘긴가? 말이 되나 이게? 이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인데? 아니 어떻게 저걸 어떻게 했지? 아 근데 이건 괜찮네. 막 높은 스테이지 가면은 좋은 장품 주고. 만약에 이거 좋은 장품 안 줬으면은 게임 삭제했을 수도 있어요. 이건 진짜 말이 안 돼. 약간 게임 팁을 드리자면은 제가 해본 결과 장풍을 저처럼 한 가지를 이렇게 많이 만들고 그 하나를 이런 식으로 많이 강화를 해줘요. 지금 91렙까지 올렸고 버프는 치명타 물약 지속시간이랑 더블 장풍 지속시간을 이렇게 늘려주면은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. 와 드디어 8렙 장풍 두 줄 만들었습니다. 이거 그냥 다 합체해야겠다 이제. 와 진짜 오래 걸렸다. 이렇게 합체하면은 9렙 장풍 한 줄 만들었어요. 와 이거 데미지 엄청 셀 것 같은데? 근데 강화를 안 했어. 강화자 꾹 누르면 강화 안 되네. 와 안 그래도 지금 돈 엄청 많기 때문에 강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데미지도 엄청 많이 세질 것 같은. 아 뭐야 아, 은근히 약하네 이게. 자 9렙 장풍 하나 만들었는데 이제 그냥 다 합체하도록 하겠습니다. 합체하자 합체 10렙 만들었고 자 그 다음 11렙 자 그 다음에 12렙 와 잠깐만 이거 11렙 엄청 멋있게 생겼네. 그 다음에 12렙 와 던지는 이펙트는 뭐 그냥 그런디 생긴 게 멋있네. 아 그리고 지금 보니까 많이 때릴수록 장풍이 계속 많이 나오네. 좋은 게 결론은 뭐냐면은 여기까지 하려면 엄청나게 녹아다야 된다. 저는 현질에서 이 정도지 이거 현질 안 하고 하려면은 상당히 힘들어요. 아이 그래서 결론은 뭐냐? 아 오늘은 여기까지다. 네 장풍 쏘는 고양이 방치형 합성 머지 키우기라는 모바일 게임 요렇게 한번 해봤는데 일단 게임은 괜찮은데 굉장히 할 게 없어서 그게 아쉬웠어요. 컨텐츠 부족. 그리고 이거 이렇게 화면 돌아가더라고요. 뭐 별거 아닌데 화면이 돌아갑니다. 그리고 이 아이템의 뭐랄까 능력치? 이거를 조금 더 올려도 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해보니까 육성짜리 하나 만들기가 되게 힘들어요. 근데 생각보다 육성의 능력치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. 5성이랑 6성이랑 차이가 별로 없어요. 그리고 다이아를 조금 더 많은 곳에 쓰게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네요. 지금 보시다시피 다이아가 33,000개나 남아버렸습니다. 네 장풍 쏘는 고양이 방치형 합성 머지 키우기라는 모바일 게임이었습니다. 비비엄.